그 AU믹스 라디오 최다 언급된 DJ이자 최고의 프로듀서 브릴리언트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줘. 반갑습니다. 어디 카메라 어디다 하면 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J 프로듀서 브릴리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도 방금 들었는데 너가 지금까지 했던 인터뷰 콘텐츠에서 계속 언급이 됐대. 어우, 되게 놀라운데? 어떻게 DJ나 프로듀서를 접했고,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일단은 먼저 시작한 거는 이제 프로듀싱인데, 프로듀싱 자체는 뭐 프로듀싱이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하지만 그러니까 작곡 툴 그거를 중3 때 처음 접해서 오, 중학교 때. 네, 그냥 우연히 제가 좀 오타쿠 성향이 있어서 그런 뭐막 만드는 거막뭐 게임 만드는 거뭐막 아니면 포토샵 이런 거막 혼자서 막 찾아서 배우고 그랬는데 작곡 그런 게 프로그램 있길래 재밌어 보여서 그냥 우연히 했다가 이제 막 친구들 목소리 막 녹음해가지고 그걸로 막 장난식으로 처음에는 했는데 이제 그게 점점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근데 음악 자체는 옛날부터 막 힙합을 좋아하긴 했어서 이거를 뭔가 막 힙합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만 막 만들어서 친구 들려주고 그냥 좋아하고 약간 그런 걸로 시작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하게 됐었고. 그럼 그때 당시 처음 만졌던 시퀀서는 아, 시퀀서는 지금도 쓰고 있는 건데 FL 스튜디오라고. 그때부터 처음부터 FL 스튜디오 만졌었어. 그때는 뭐 프루티 룹스라고 막 되게 그지 그지. 이름도 달랐고 그지 그지. 되게 진짜 초보자들이 되게 장난감 같은 그런 툴이었는데 점점 좋아져서 뭐 아무튼 지금도 쓰고 있는 그 툴을 쓰고 있습니다. FL 스튜디오가 원래는 그 윈도우 기반 프로그램이었죠, 맞아요, 그지?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 되고, 그죠? 지금부터는 네, 다 되죠. 중3이면 되게, 와, 빠르다, 엄청. 그러면은 프로듀싱 먼저 접하고, 그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작업하고 놀다가, DJ도 하게 된 거잖아. 요즘 되게 많이 하잖아, 엄청. DJ는 어떤 식으로 처음에 시작하게 됐어? DJ는 뭐 그것도 진짜 살짝 한 거는 꽤 오래됐는데 그것도 한 2013년에 거의 처음 장비를 만져보고 이런 건 그때인데 솔직히 제대로 시작했다고 볼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얀이랑 같이 튜트 디럭스를 저는 프로듀서로서 그 크루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튜트 디럭스라고 그 파티 뭐 DJ 크루 그런 거에 이제 처음 들어갔는데 걔네 컴필레이션 앨범 릴리즈 파티를 케이크샵에서 했었는데 틀어본 건 거의 그때가 제대로 된건 처음이었어서 그게 아니 2015년? 2015년 아, 16년? 벌써 그렇게 오래됐어 그것도 오래됐다. 벌써 아, 나도 알지. 근데 그 뭐지? 그러면 얀도 여기 나왔었거든. 알잖아. 근데 이제 처음에 얀이랑 그런 디디랑 친구들이랑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그거는 이제 저는 그때까지도 그냥 프로듀서였으니까 DJ라고 하기에는 근데 그 사운드 클라우드에 퓨트 디럭스에서 이제 컴필레이션 앨범 그런 거 냈을 때 너무 멋있어 보여서 아, 그 전에 이미 냈었어. 예, 한번 볼륨 1을 냈었는데 그때 막 기획이랑 되게 음악들이랑 이런 게 너무 멋있어서 페이스북으로 퓨트 디럭스 거기다가 그냥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가 먼저. 먼저 나 이런 음악 하는 사람인데 나도 같이 하고 싶다. 나 몰랐던 얘기야. 예, 맞아요. 그때 껴달라고. 그때 아마 뭐 얀한테 보냈나? 퓨트 디럭스 계정에 보냈나? 아무튼 그랬는데 거기서 들어보더니 뭐 하면 좋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죠. 그럼 그때 혁진이 그 펠린즈도 퓨트 디럭스였어? 혁진이랑 제가 들어갔을 때가 이제 막그 디디안 누나까지 참여해서 그렇게 였을 때인데 오, 정예 멤버. 예, 그때 이제 그러니까 먼저 컴필레이션 참여하고 그 다음에 릴리즈 파티까지 하고 나서 그때까지도 저는 퓨트드럭스 같이 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앨범만 같이 했었는데 이제 얀이 같이 할좀 젊은 프로듀서를 참고 있는데 같이 해볼 생각 있냐? 그래서 딱그 세비썸에서 퓨트드럭스 파티 했던 거 있잖아요. 알죠, 알죠. 그첫 파티 때가 제가 퓨트드럭스로서 처음
같이 하게 됐던 게 딱 그때 2016년? 와 벌써 6년 됐어? 네. 27년? 그죠 진짜 오래됐다 진짜 오래됐어요 와 어우 나도 몰랐던 얘기야 그때는 줄리안도 맞아요, 같이 맞아요. 있었을 때 네, 린지도 맞아요. 그때 했구나 네, 사실 뭐 지금도 해산을 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같이 뭐 있긴 있는데 네. 그때 줄리안도 엄청 DJ 열심히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오 와 네가 먼저 그, 나도 사실 그 첫 번째 컴필은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너가 참여했던 것부터 나는 이제 네, 그때부터 맞아요, 맞아요. 들었던 기억이 있어 첫 번째 뭐... 거는 그 플레이스테이션 컨셉으로 해가지고 게임 CD 막 느낌으로 했던 건데 그때도 뭐 막 되게 지금도 잘 하시는 분들 거기 막 같이 하는 혹시 하면... 기억나는 사람 있어? 뭐 킹맥 형도 있고 킹맥 줄리안 형도 그때 프로듀싱 막 할 때 모얀도 있고 막 엄청 많아요. 와 얀이 되게 기획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맞아요. 진짜 그 실력자들을 되게 잘 찾는다 해야 되나? 맞아요. 빨리 잘 찾고. 그러니까 좀 선입견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되게 맞아. 그냥 잘한다 싶으면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 맞아. 근데 진짜 선입견이 없는 것 같아. 누구 친구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고 딱 봤을 때 좋으면 바로 맞아. 컨택하고 클럽 문화라든지 그 서울 이런 댄스뮤직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브릴리언트 당연히 다 알고 있겠지만 너가 그 히트한 트랙도 진짜 많잖아. 일단 지금 내가 생각나는 거는 염따. 염따의 그 메가히트 했던 부루의 명곡이죠. 그렇지. 네. 그거 염따 거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인디고. 아, 인디고도 맞아. 너가 만들었잖아. 그지. 맞아요. 그런 히트 트랙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뭐 이것저것 뭐 공개된 것도 있고 공개될 것도 있고 나는 알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트랙도 정말 많은데. 네. 그 교류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해? 그런 플레이어들이나 다른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많이 만나고 이런 편이 사실은 아니지. 아니라서 좀 인터넷으로 이렇게 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이렇게 잘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렇게 잘 못하다 보니까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냥 너무 막 연락 주니까 고맙고 네, 너무 기분도 좋고 그런 분들하고 되게 작업을 처음에는 많이 했었고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그 너의 사례를 내가 옆에서 항상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뭔가 사교적으로 다 친해지고 이런 것도 뭐 성격에 맞다면 네. 뭐 너무 좋은 건데 약간 그렇지 못한 성격 갖고 있어도 실력만 있으면 사람들이 먼저 다가간다는 그런 사례를 난 옆에서 항상 많이 지켜보게 되다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 작업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렇게 컨택이 돼서 이제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난 알지만은 뭐 만나서 뭐 작업 많이 해 아니면 그냥 보통 그냥 랜선으로 이렇게 파일 주고받고 뭐 이거 다른 사람도 다 비슷하겠지만 랜선으로도 많이 하고 만나서 그러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나 이제 몇 번 안 뵌 분들은 만나서 처음에 많이 하다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친해지거나 좀 편해지면은 뭐 랜선 교류만으로도 솔직히 다 되잖아요. 그지, 다 되지. 네,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너가 같이 뭐 작업했던 아티스트들 중에 네. 좀 아 뭐 너무 다 훌륭한 아티스트들이고 잘하는 아티스트들이지만 아 이 작업이나 이 아티스트는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남고 너한테 아직도 뭔가 그 큰 영향이 남아 있다. 뭐 이런 혹시 아티스트가 있어? 좀 특이했던 케이스라고 하면은 그 이것도 제 자랑이지만 자랑 삼아서 얘기하자면 자랑 삼아서 얘기하자면은 제가 그 크리스틴 아길레라 그 앨범 프로듀서로서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특이했던 케이스인 게 아 맨 처음에는 이제 일단은 그 할 얘기가 많지만 덤파운데드 형이 맨 처음에 어쩌다가 보니까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EP를 내고 싶은데 뭐 곡 좀 같이 해보자 그래서 그 형이랑 먼저 작업을 몇 개 해보다가 비트를 한 3개인가 보냈는데 그 중에 한 2개는 형이 쓰고 하나를 이제 킵해 두다가 덤 형이 이제 그 앤더슨 팩하고 되게 좀 친해요 사적으로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또 그게
제 그 비트가 앤더슨 팩한테 가고 앤더슨 팩이 그걸 되게 좋아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와 그거만으로도 일단 저는 너무 너무 대박이니까 와 대박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비트가 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랑 앤더슨 팩이랑 그게 뭐 투어를 같이 하고 있었나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시기에 그 비트를 들려줘서 크리스티나가 이거 내 앨범에 쓰고 싶다 그렇게 우연히 타고 돼서 그게 이제 앨범까지 나오고 뭐 그래미 노미네이트까지는 됐었는데 아무튼 그게 진짜로 랜선만으로 진짜 한 번도 면대면으로 뭔가 한 적이 없는데 거기까지 간 케이스라서 지금도 되게 재미라기보다는 많은 좀 교훈을 얻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때 나 그 시기 나 다 기억나. 네. 그때 막 엄청 나 많이 물어봤잖아. 네. 그런 거. 그 네. 트랙이 일단 너무 좋고 진짜 대박이지. 진짜 대박이지. 그거는 내가 제 평생 오늘 거기다 다 쓴 것 같아. 뭐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사실. 그 트랙 이름 혹시 한번. 아 그 크리스틴 아길레라의 Like I Do라고 피처링은 또 굉장히. 지금도 핫하지만 그때 굉장히 핫했던 골드링크라고 예. 기가 막히지 예. 그래서 제 인생의 좀 갑오 중에 하나인 그런 트랙이죠 뭐 물론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그럼 혹시 그 한국 아티스트들 중에도 아, 기억에 남는 한국 아티스트들 중에 되게 여러 명이 있는데 일단은 재밌었던 걸로 따지면 솔직히 염다영이랑 작업했던 노래가 진짜 재밌었던 돈콜미? 네 돈콜미 네, 돈콜미는 그게 진짜 우연히 만들어진 노래라서 그치. 네, 그 노래도 가사를 보면은 카라트에서 쇼핑 뭐 여름에도 골덴바지 뭐 그런 가사가 사실 그 노래 만들던 당일날 진짜 실제로 카라트 가서 쇼핑하고 여름인데 제가 막 아, 골덴바지 예뻐 보인다 사겠다 사고 싶다 이랬더니 이제 그게 형이 막 되게 재미있어서 기억에 남으셨나봐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가사 쓰고 막 공깃밥 뭐 이런 얘기도 다 막 밥 먹고 막 이랬어서 아무튼 그런 게 사실 그때 그날 저희가 작업하려고 그러니까 AOMG 스튜디오에서 만든 초안을 거기서 만들었긴 했는데 저희가 작업하려던 날도 아닌데 옆에서 다른 친구들 작업하는 거 보다가 그 염다 형이 하나 해볼까? 이래가지고 그때 형이 바로 Don't Call Me 이거 막 그냥 즉흥으로 만들고 그게 그렇게 잘 될 줄은 아예 몰랐죠 그 날에는 진짜 진짜 그거는 내가 뭐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주위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와 이런 게 진짜 히트구나 약간 이런 걸 많이 느꼈어 그냥 뭔가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맨날 파티하고 놀고 이런 친구들끼리 그냥 음악해서 외국에서도 되게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막 친구들끼리 막 다 같이 막 크루 만들고 막 레이블로 발전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막 오고 가면 이렇게 동료로 지내다가 뭔가 메이저까지 이렇게 제대로 뻗어나가는 되게 좋은 예시인 것 같아. 엄청 멋있어. 맞아요, 진짜. 신드롬이었잖아, 완전. 그것도 근데 진짜 염따 형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때 당시 염따가 기운이 진짜 좋았어. 아. 뭐 지금도 너무 좋지만 그치. 그때 그 당시에 염따 형은 진짜 상승의 진짜 끝 약간 그리고 음악을 너무 잘해 맞아 음악 너무 잘하고 맞아 사람 뭔가 염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 선에 그 뭔가 말을 막 그렇게 툭툭 하는 거에 비해 그 마음이 너무 선해서 그거는 진짜 염따 형이랑 대화해본 사람이라면 다 알지 그 뭐랄까 그 툭툭 던지는 말에 그 안에는 되게 배려심이 있는 맞아, 그런 게 좀 있다 해야 되나? 그리고 그렇게 플레이어가 같이 작업했던 프로듀서나 그런 아티스트를 되게 이렇게 챙기고 뭔가 이렇게 샤라웃하는 그게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지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난 진짜 멋있었어 막 계속 뿌리용 하고 막 너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아요, 같이 맞아요. 해주는 맞아요. 그게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은 뭐 좀 이런 얘기를 뭐 언급하기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좀 같이 했던 네. 작업했던 네네. 것 중에 아 좀 이거 되게 불편했다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어? 불편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그런 것에서 많이 느끼는 게 이게 인간관계가 어쨌든 베이스가 되는 그치. 일이잖아요. 그치. 이 음악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느끼는 그런 불편함들은 대부분은 제가 좀 그런 것들에 좀 서툴 때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모를 때 제가 먼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분이 저를 그렇게 반대로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아 그냥 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생각이 드는 예, 그 저보다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뭐 만약에 저한테 조금 그런 걸 보여줄 때는 아 그냥 내가 나도 어렸을 때 누군가를 이렇게 살짝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음악하는 건 어쨌든 사람이 기본이 베이스가 되는 맞아, 맞아. 예, 그거다 보니까 뭐 딱히 엄청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요 무슨 그런 일이 있었다 맞아, 해도 난 뭐 네 성격 잘 아니까 예.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치? 최근 몇 년 동안 네.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 뭐지? 창모랑도 같이 덕소 출신이잖아 그쵸 그 뭐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뭐 동네를 같이 나온 걸로 따지면은 초등학교부터 이제 다 그 남양주 덕소 출신인데 이제 정확히는 진짜 친해진 거는 고등학교 들어와서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고 나서 아 같은 반이었어? 그때 예, 이제 친해졌었는데 사실 더 그거보다 재밌는 사연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서로 디스를 한 적 있어요 너랑 창모랑? 네 중학교 내에서 디스전을 펼친 적이 있는데 진짜 인생 최초의 아마 디스전일 텐데 랩? 랩? 그러니까 창모는 랩이었고 저는 랩이 아니었는데 그때 어릴 때부터 창모는 막 중학교 때부터 홍대에서 막 공연하고 막 래퍼로서 근데 그게 중학생의 그 마음에서는 멋있잖아요 그게 근데 멋있는 걸 멋있다고 말할 수 없는 나이고 그러니까 친하지도 않은데 너무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질투심 같은 게 나는 거죠 너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러진 않았는데 같이 놀던 친구들이 뭐 그런 좀 마음이 아, 그럴 수 있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 뭔가 막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제가 그때 중학생 때 그거를 음악을 만들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 이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막 친구들 목소리 녹음해서 막 음악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걸로 창모를 욕하는 그런 음성을 녹음을 해서, 그러니까 랩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막. 막 욕 창모 욕해서 그거를 무한 반복 루프로 만들어서 그거 제가 힙합으로 막 비트 찍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걸 만들어서 창모랑 이제 저희랑 중간에 이제 겹치는 친구한테 MP3에다가 그거를 담아서 이거 전달해 줘라 창모한테 MP3 아이디 뭐였어? 앱이었어요. 앱 MP3에다가 디스곡 담아서 이거 창모한테 전달해 줘라 디스곡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창모가 이제 듣고 뭐 제가 제 기억에는 그 친구가 들으면서 그냥 웃었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뭐 다시 전달 받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인가 걔가 이제 맞디스 곡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네. 저희 여러 명이 했어요. 한 네 명인가 막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거를 이제 한 명 한 명 멤버의 이름을 딱딱딱 나열해서 그 마디별로 한 명씩 이렇게 맞디스를 한 거죠. 뭐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사실 그냥 창모 수준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근데 되게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막 홍대에서 막 공연하는 애가 막 맞디스를 해준 것도 저는 그때는 왜 이렇게 멋있지? 당한 건 난데 되게 멋있다 생각해가지고 아 진짜 수준이 완전 딱 이걸 보여주니까 저는 그때부터 걔한테 되게 리스펙이 속으로 많이 생겼었고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반 되면서 되게 거의 학교에 음악하는 친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이 둘밖에 없으니까
그때부터 되게 이제 같이 긴 길을 같이 걷게 됐죠. 뭔가 약간 그 트랙 혹시 아직도 있어? 아 그거는 있긴 있지. 아니요 그거는 저도 있으면은 야 그거 갖고 싶은데. 있었어야지. 아, 타이밍이 그거,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 있었으면 진짜 레전드인데. 그 나중에 뭐 창모 막 30주년 이럴 때 뭐 아니 너랑 같이 뭐 뭔가 했는데 너희가 엄청 시간 많이 지나고 더 막 나이 많이 먹었을 때 같이 또 그런 것도 기념할 수 있잖아. 그거는 파일은 아마 진짜 아예 없을 텐데 그 기억이 나요 저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어떤 비트에 어떤 멜로디를 썼는지가 그게 되게 기억이 강렬했나 봐요. 되게 기억이 남고 가사도 가사라고 하기에는 그냥 욕이지만 그것도 기억이 나고. 근데 욕이 약간 뭐 입에 담을 정도의 약간 가벼운 욕이었어? 아니면 막 진짜 막 되게 중딩의 패기? 고딩의 패기 막 아 그 되게 저급한 욕도 있고 뭐 아무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런 건데 더 센 거? 네 좀 근데 그냥 단어예요 단어. 창모 이름을 섞어서 욕을 단어를 만들어서 그거를 무한 반복 루프로 만들어서 와 대박 대박이다. 와 근데 멋있다 진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참 중학생이 그러는 것도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은 그때는 뭐 무슨 쇼미더머니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힙합 좋아하는 것 자체가 그때는 별로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중학생 때가 그때가 몇 년도쯤이야? 중학생 때 아, 제가 중3 때가 이제 2009년이니까 그때 막 이제 막 소울 컴퍼니 그런 거 이제 막 생길 때? 네 그 정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앞서 컨트롤 대란을 거의 아, 엄청 앞서간 그 당시에 저는 엄청 힙스터가 되려고 노력을 했었죠. 음악적 힙스터가 되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 덕수에서 그런 거를 어디서 봤어? 그러니까 뭐 분명히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했을 거 아니야? 힙합 아, 그 음악도 좋아하고 네. 그런 저는 뭐 딱히 어디서 본 건 없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오타쿠였고 인터넷을 되게 좋아했어서 인터넷에 그런 게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 힙합을 좋아하게 된 거는 그때 스나이퍼 사운드 MC 스나이퍼 네, 뭐 MC 스나이퍼, 아웃사이더 이런 분들이 이제 랩하는 걸 보고 아, 너무 멋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한국 힙합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다 이제 또 외국 힙합 듣고 막 투팍 빅 이런 거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뭐 막 다프트 펑크 접하고 점점 막 좋아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와 그랬던 중딩이 지금 거의 와 이렇게 엄청난 먼 길 왔습니다. 아티스트가 됐네. 와 멋있다. 근데 진짜 멋있다. 요즘에 활동 진짜 많이 하잖아. 아까 우리 또 얘기했지만 네네. 주말에 거의 계속 플레이하잖아. 그렇죠. 그 개인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그런 뭐 플레이하기 전에 뭐 세팅이라든지 뭐 트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딱히 뭐 관리라고 하기에도 이렇다 할 건 없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클럽에서 많이 노래를 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디제잉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디제이도 엄청 그만큼 많아졌고 이제 디제이를 하려는 분도 많고 하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좀 프로듀서 겸 DJ로서의 그거를 좀 살리고 싶어서 이점을 살리고 싶어서 DJ 하기 전에 되게 오늘 틀 거를 간단하게라도 나만 틀 수 있는 나만 갖고 있는 노래를 좀 만들자 이런 거를 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일단 재밌고 남들이랑 뭔가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라기보단 이제 이거 오늘 틀면 대박이겠다. 와. 오늘 내가 클럽 찢어야겠다. 와. 이걸로 찢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게 즉흥으로 따다다닥 만들어서 그렇게 리믹스나 에딧 같은 거 되게 클럽 에딧으로 많이 만들고 뭐 그런 게 제일 요새는 재밌는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만들고 났을 때 집에서 모니터 하면 느낌 오잖아. 네. 아 이거 오늘 진짜 터지겠다. 아. 죽었다 약간 막 이런 느낌 오잖아 그치? 빨리 가고 싶다 맞아 그래야 재밌는 것 같아 네. 그냥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은 뭔가 기대가 되잖아 그리고 그게 진짜로
현실로 벌어지면은 맞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빵 되면은 아 그게 진짜 맞아요. 그게 쾌감이 진짜 이거는 제 주변에 뭐 래퍼 가수 친구들 많지만 형도 알잖아요. DJ로서 그 카타르시스라 해야 되나? 그거는 진짜로 무슨 엄청 큰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분들 또 뭔가 그들만의 카타르시스가 있겠지만 이 클럽에서 뭔가 내가 집에서 방구석에서 아 이거 터지겠다 했는데 그게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터지는 그 광경을 체험할 때 그거는 진짜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아 대박이지. 막 행복 막 이런 단어까지 쓰면 뭐 그것도 맞지만 개운해. 너무 개운해. 그지 않냐? 맞아. 집에 딱 갈 때 그 기분이 너무 개운해서 막 괜히 콧노래 막 나오고 맞아. 기분 좋고 아까 그 틀었던 노래 다시 막 그 트랙리스트 상상하면서 아 그렇지. 와 다음에 또 이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하면 또 딱 되겠다 약간 이런 네. 자신감도 딱 생기고 맞아. 아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어. 그 리믹스 작업을 되게 많이 하잖아. 네. 많이 한다 했고 그 뭐 영감 같은 건 혹시 어디서 많이 받아? 일단은 뭐 당연히 음악은 많이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DJ 프로듀서로서는 확실히 클럽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좀 남들이 트는 걸 보면서 거기에 제가 노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그 순간에 참여하고 있을 때 아 이거는 너무 좋다 아니면 아 이렇게 하니까 되게 생각보다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거를 좀 일단은 관객으로서 저는 현장에서 좀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오, 그치.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관객으로서 막 대기실이나 어디 막 그런 데서 그 음악을 듣는 거 말고 진짜 그 관객들 군중 속에 섞여서 음악을 들을 때만 또 느껴지는 뭔가 맞아. 그런 게 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거기서 솔직히 막 놀면은 다리도 아프고 엄청 힘든데도 막 음악이 너무 좋을 때 그냥 그 모든 게 다 괜찮아지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걸 한번 느끼면은 아 나도 내가 노래 틀 때 분명히 제가 노래 틀 때도 막 낑기고 힘들고 막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맞아. 그런 사람들이 맞아. 이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 뭔가 맞아. 그런 생각? 음악 한번 틀는데 생각이 되게 많아져서 예전에는 이제 만약에 내가 뭐 2시에 틀면 그냥 뭐 시간 맞춰서 가서 그냥 DJ 부스에서 편하게 이렇게 쾌적하게 있다가 그냥 음악 틀고 집에 가고 약간 이런 패턴이었거든. 근데 요즘엔 만약에 뭐 자주 예전처럼 자주 틀지는 않지만 그냥 괜히 그 가운데 껴봐. 그러면 또 막 사람들 치고 막 아 불편하잖아. 근데 그러다가 또 막 와 막 이렇게 되고 이런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틀기 전에 그 볼륨 체크도 확실하게 좀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막 불편하고 막 사람도 너무 많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뭔가 하나 빡 터질 때 그 사람들이 그 움직이는 그거를 거기에서 느끼는 거랑 위에서 느끼는 거랑 맞아. 너무 다른 것 같아. 맞아. 네, 요즘에 그거 경험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정말 와닿는 것 같아. 너처럼 에디트하고 리믹스 하고 싶은 사람 친구들한테 네. 뭐 조언 이런 거였는데 딱 뭔가 대답이 좀 되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이거는 저도 방구석에서만 곡을 써보았기도 했고 이제 현장에서 뭔가 느끼면서 곡을 써보기도 한 입장에서는 무조건 나와서 느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진짜 나는 몰랐어. 왜냐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뭐 소프에서도 그렇고 다른 베뉴에서도 DJ 부스에서 항상 봤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노는지. 네. 근데 거기에서 진짜 있는 거랑 이렇게 플로우에 있는 거랑 맞아. 너무 다르더라고. 다르죠. 너무 달라.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 요즘에 나도. 지금까지 에디트하고 그 플립했던 트랙들 중에 네. 아 이거는 진짜 내가 했지만 좀 너무 좋다 하는 트랙 기억나는 거 있어? 하나 딱. 아 너무 어려운데. 두 개. 두 개? 아 일단은 그냥 최근에는 그 뉴진스의 어텐션을 한번 리믹스했는데 알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좋은 게 클럽에서만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 듣기에도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는 약간 둘 다 제가 만족시킨 것 같아서 아 그리고 DJ들도 만족시키는 뭔가 그치. 그 모든 거를 다 만족시킨 것 같아서 그거는 되게 너무 마음에 들고
약간 그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은 동콜미나 인디고나 제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되게 잘 알고 있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막 그런 막 목소리 마카펠라 파일이나 그런 게 따로 있으니까 저는 이제 편하게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 거 리믹스해서, 그러니까 뭐 공개는 안 돼 있는데 저만 틀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노래. 너의 노래를 네, 너가 다시 제 노래를 네 맞아요. 제가 다시 만들어서 클럽 약간 에딧으로 만들어서 틀 때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아 그럼. 그리고 뭔가 내 거 같잖아. 뭔가 완전 제 거죠. 맞아. 오. 아 난 너무 많아. 내가 좋아하는 게. 그리고 그 뉴진스 어텐션 그거는 네. 그때 그 재범이 LA 공연 갔을 때 네. PH1이랑 CK랑 같이 갔었거든. 네. 근데 그때 뭐 이렇게 일정 다 끝나고 이렇게 같이 쇼핑하고 그냥 마지막 날 같이 구경하다가 어디서 그랬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PH1이 갑자기 나한테 브릴리언트 어텐션 리믹스 혹시 형 들어보셨어? 이러는 거야. 들어봤다. 그거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나한테 먼저 와.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 와. 방금 너 얘기 들으니까 딱 생각이 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피치원님 감사합니다. 저랑 얼마 전에 또 같이 그 한 곡이 있어서. 아 그지. 어 그 PH1의 그 좀비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어 그지. 그 타이틀이었나? 타이틀이었죠. 타이틀 맞나? 와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제가 편곡으로 조금 참여했었는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 좀비스 PH1의 좀비스 네. 편곡으로 브릴리언트가 참여한 트랙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밖에서 너가 틀었을 때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응이 좋았다. 너의 생각보다. 그냥 나는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터지지? 약간 이랬던 거 있어요? 아 오히려 이게 정확한 답변은 아닌데 그런 게 많아요. 좀 내가 만들었지만 저는 잘 안 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DJ들이 제가 잘 안 트는 제 리믹스나 에딧을 틀었을 때 그게 터지는 걸 보면은 저도 또 거기서 배워요. 아 내가 만든 게 내가 좀 그 과소평가한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킹맥 형이 최근에 트는 걸 봤는데 제 노래 제 리믹스 두 개를 섞어서 트는 거예요. 그거를 저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뉴진스 어텐션이랑 그 ASMR키 거 네, 그거 두 개를 저도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섞어서 트는데 그걸 보니까 아 진짜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기분도 좋고 이걸 딱 터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되게 여러 감정이 들어서 막 배우기도 하고 거기서 나도 뭔가 나랑 폼이나 그런 장르적으로 되게 좀 어떻게 예전에는 되게 많이 동떨어져 있다 떨어져 좀 다르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DJ였는데 뭔가 DJ는 DJ다 이런 걸 느끼는 게 보통 그냥 노래를 바꾸기에 조금 급급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DJ들이 좀 많이 있긴 했었어.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것도 맞는 방식이지만 근데 뭔가 바뀌고 있을 때 확실하게 임팩트를 딱 주는 그런 걸 몇 번 보고 와 진짜 멋있다. 아 진짜 그런 생각을 나도 정말 많이 했거든. 대한민국 최고의 DJ 중에 최고지. 진짜 멋있지. 그러니까 DJ, 그지? 완전 진짜, 아, 내가 외국 사람한테 DJ 한국에서 뭐 잘하는 사람 누구 있냐? 그러면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그럼. 이거 거의 대표하는 얼굴이지, 진짜. 그거 다 인터넷에 찾을 수 있는 트랙들이지? 그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뭐 공개 안 됐다 하는 거 빼고는 다 사운드 클라우드나 밴드캠프 가면은. 너 거 계정. 네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와, 오늘 얘기 진짜 많이 했다. 너무 썰이 많아서 좋은 얘기도 뭐 많고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 그 전문가님들이 계셔가지고 걱정 안 해도 돼. 아, 믿겠습니다. 그 엘라랑 했던 것도 네. 진짜 나 아, 이거 망했다 이 생각했거든? 근데 잘 해주시더라고. 왠지 둘이서 만담했을 것 같은데. 아 난리도 아니었어. 마지막으로 뭐 좀 발표 예정 중인 뭐 프로젝트 같은 거 혹시 있어? 일단은 제가 요새 이제 앨범 뭐 EP 이런 거 발매를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아마 내년 2023년 초쯤에는 EP라도 하나를 이제 발매 계획에 있는데 드디어. 네 일단은 아직도 사실 고민 중인데 어떤 식으로 할지
그거가 이제 발매 예정에 있고, 그리고 요새 계속 하고 있는 제 리믹스 에딧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다음 게 볼륨 5예요. 벌써? 네. 와. 그거를 또 이제 내년에는 멋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낼 예정이었으니까, 뭐 DJ 분들, 그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 이제 들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진짜 너무 너무 대단해서 너무 좋고, 뭐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그 우리 뭐 다 그런 건 그냥 객관적이잖아. 근데 뭔가 어느 순간부터 나도 내가 계속 팔로우업 하고 있던 외국, 그러니까 세계를 거의 기반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진짜 유명한 DJ들 있잖아.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끔 니 트랙 틀거나 가끔 뭐 SNS 계정에 막 니 트랙 좋다고 막 이렇게 샤라웃 하는 거 보면은 오 진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특히 마이즈네디나 뭐 이런 아 너무 예 네, 그쵸 괜찮아. 너무 신기해요. 나도 그게 와 이제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그 서울 씬이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근데 잘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일단은 여기 스프레이 형도 진짜 한국 레전드 중에 한 명인데, 스프레이 형의 앞으로의 행보를 너무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 인터뷰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창문이 너무 웃기다. 진짜. 그대로 말해 Think about it 주저하지 마.
fuera. Sueños bravos. Mueve, siente, a toda la gente. Rayos alumbrados, comenzamos lentamente. Mueve, siente, a toda la gente. Rayos alumbrados, comenzamos lentamente. Mueve, siente, a toda la gente, rayos alumbrados, comenzamos lentamente.
Alter, dann der Klasse.